아까는 17% 그러더니 금세 공부를 하셨네요. 제가. 아 예. 어,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강원... 인투TV 9월 2주차 취재 뒤끝. 예. 쫄보에서 대들보로 거듭나다가 최근에 다시 입사 3개월여 만에 슬럼프에 빠져있는 이종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이종선 기자하고 그 청년 정책 얘기하고 예, 예. 또 우리 강원모 시의원의 그 바람 파문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 먼저 강원모 시의원 파문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 시하고 네. 동구 그다음에 동구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이었나요? 그죠? 6월에 민관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긴 했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유가 안전과 환경성을 좀 이렇게 검증하자 짓기 전에 그렇게 합의를 하고 이제 단식을 한 달 단식을 풀었는데 최근에 이제 강원모 우리 남동구 시의원이 의회에서 수소 연료 발전소는 문제가 없다. 네. 네, 안전하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격하게 항의도 하고 했었는데 직접 현장에 있으셨죠? 네, 네. 다녀왔습니다. 네, 네. 어떤 일이 있었던 네. 네. 일단 강원모 시의원이 지난 27일에 그 네. 이제 임시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이제 네. 수소 발전소가 이제 안전한데 네. 이거를 너무 이제 주민들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네.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과학 수준만 되면 네. 안전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네. 취지로 네. 5분 발언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비대위에서는 이제 그 동구 주민대책위에서는 요 성명서도 발표했었고 네. 네, 그랬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학력 이상 수준이면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 예. 그러면은 이 동구 주민들은 고등학교 학력이 안 된다는 논란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네. 동구 주민들이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여튼 제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와 인천시와 동구 그리고 주민 비대위가 네. 안전성과 환경성을 검증하기로 한 건데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거를 검증하기로 한 인천시하고 동구는 물먹은 거예요? 바보예요? 뭐 강 의원의 이제 표현에 네. 따르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아 그런 건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몰려갔는데 예, 예.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단 이제 주민들이 항의한 날은 강원모 시의원이 속해 있는 이제 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네. 이제 그 자리에서는 이제 강 의원이 본인이 발언한 것의 취지에 맞게 네. 이제 뭐 안전성을 뭐 이제 알리기 위한 간담회를 수소발전소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동구 주민들이 뭐 네. 항의 방문을 해서 네. 강 의원에게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고등학교 과학 수준 이렇게 네. 운운하는 것은 7개월 넘게 쌓아온 주민들을 폄하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네. 지난 이제 5월 뭐 강릉 수소 탱크 폭발 사고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초에 뭐 광양에서도 뭐 포스코 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수소 관련 이제 설비가 네, 뭐 다 알고 네.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강원모 의원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모 의원은 네. 일단 동구 주민이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제 네. 끝끝내 사과를 네.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안 왔군요. 네, 본인의 발언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 아니었다. 네, 라는 의미로 그냥 유감이다라고만 말씀을 그럼 어떤 취지였대요? 자기가 먼저 네. 남동구에서 먼저 하겠다는 취지였나요? 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나 그러니까는 안전한 사업인데 예, 예. 미리 문제 없다라고 이제 그 오분발을 공식적으로 한 거잖아요. 시의회에서. 예, 예. 그러면은 이건 그 얘기는 이제 남동구에 이제 먼저 물꼬를 트겠다는 어떤 사전 포석이 아닐까요? 아, 강 의원의 포석. 그렇죠. 네. 네. 포석. 포석이요. 네. 네, 네, 네. 그것까지는 아직 아, 그래. 그럼 좀 더 네.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남동구에 혹시 네, 네. 수소 연료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 있는 네. 사업체 분들은 네. 강원모 의원을 먼저 만나서 네. 사전 물밑 혹은 수면 아래 뭐 이런 협상을 교섭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청년 정책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예, 예. 예, 인천시가 최근에 그 주민 참여 예산 청년 분야
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 총회까지 했죠? 네. 투표까지 했는데 네, 주로 어떤 탑5만 좀 골라주시면 어느 네. 정도 주요 안건들이 올라왔죠? 일단 총 7개의 뭐 네. 우선 이제 네. 사업을 이제 제안이 돼가지고 이제 그날 총회에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1위는 네, 1위. 네네. 예전에는 농가 부채라는 말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청년 부채라는 말이 네. 등장했네요. 예. 참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월세 지원 사업은 이제 이른바 대학생들이 자취하는 데 들어가는 월세 비용이 있는데 네네. 그 월세를 우리 인천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고 예. 그 월세를 이제 뭐 효율적으로 혹은 잘 실제로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네. 이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어떤 사업인가 보죠, 이 사업.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제 1억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네. 구축을 할 거고요. 네. 이후에는 이제 한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대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면. 청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일단 그 자리에서는 청년들 반응은 상당히 뭐 필요한 사업이라는 반응은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네. 10만 원, 월 10만 원이 뭐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학생들한테는 이제 생활의 안정에 엄청난 큰 보탬이 된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좀 실효성에는 살짝 뭐 의문이 가기도 한다는 지적도 그러면 있었습니다. 그러면 7개 사업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총 딱 10억으로 아 네, 10억 예. 10억이면은 사실 뭐 예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많지는 않지만 이게 여튼 그래도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튼 이제 지자체들이 그 청년 정책을 앞다퉈 이제 발표하고 수립하고 있는데 네, 예. 인천도 이렇게 하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박남춘 시장님께서 제가 박남춘 시장을 좋아해서 홍보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여튼 주민참여 예산 규모가 이제 내년에 300억, 그다음에 네. 400억, 500억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네. 청년 예산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중물 차원에서 일단 10억을 편성한 것 같고 청년 예산이 확대될 수 있게 우리 이종순 네. 기자가 좀 더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이 연장선에서 강화도도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도의 청년 정책은 어떻습니까? 강화도의 청년 점수를 매기자 그러면.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요? 네. 제가 감히. 뭐 네, 한다 그러면. 한다 그러면은. 네. 제가 볼 때는 뭐 한 5점 정도. 5점 정도. 유천호 군수랑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네. 맞습니다. 네. 5점 정도. 네. 네, 네. 일단 뭐 구체적으로 제가 강화도의 네. 뭐 청년 정책을 다 깨고 네. 있다기 보다는요. 네. 네. 근데 이날 좀 아쉬웠던 점은 네. 강화도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네. 강화군 관계자가 이제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점이 그 점이 네. 일단 감점 요인이에요. 네. 네. 심적으로 많이 감점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안 왔던 거예요? 물어보시지. 일단 왜 안 왔는지는 예. 이제 뭐는 좀 바쁘다는 그런 이유만 밝혀졌고요. 네. 당일 이제 그 행사 시간 한 두 네. 시간 전에 이제 못 온다고 갑자기 이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의 청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년 세대가 대략 한 만천 세대 정도 되는 걸로 만천 세대예요? 아 만천 명 정도 되는 걸로 네. 나타났습니다. 예. 네. 아까는 예. 17% 그러더니 금세 공부를 하셨네요. 아 예.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강화 그래서 몇 명이야? 잠시만요. 계산기 두드러우면 되잖아. 만 명이나 되네. 인구가 6만 8천 명이고 대략 예, 예. 여기에 17%인 대략 한 1만 천여 명이 청년 세대라고 보면 예, 예. 청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강화군 자체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청년 우대 정책을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날 자리에 안 나타난 것은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여러모로 안타까운 지점이 네. 있네요. 네네 이유는 잘 모르시고 바쁘다는 이유 네 바쁘다고 네. 이렇게 그러면 그날 그러면 그 강화에 주로 뭐 요청했던 내용들이 있나요 정책들 일단 쏟아졌던 내용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화 청년들이 그 자리에 왔었어요 네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럼 주로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네. 강화 청년들은 일단 뭐 강화에 거주하는 한 청년은 네. 말했지만 이제 일단 강화의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네. 주로 하나의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인프라가 강화도에도 이제 뭐 대학들이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은 있지만 뭐 네. 이제
정작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뭐 교통이나 주거비 등의 지원이 거의 전무하고 아, 예. 그리고 대학생들의 그 청년들의 소비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제 근처에 또 강화도가 수도권이랑 가깝기 때문에 네. 예, 뭐 이제 일산이나 서울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많이 그 소비 활동을 한다 이런 예. 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공간 자체가 없는 게 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강화도에는 이제 청년몰이라고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네. 창업을 하는 공간이 네. 있는데요. 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창업 청년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여튼 네. 그러니까 강화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살고 예. 이렇게 먹고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종합 문화 예술 뭐 거주 인프라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까? 네. 그런 부분 해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강화군 얘기도 같이 들어봤으면 좋았을 건데 좀 네. 못 와서 좀 아쉽고요. 나중에 우리 이종순 기자가 예. 강화의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그러면 네. 없다고 해서 이제 좀 만들어 달라고 예, 이야기가 예,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를 좀 네. 이렇게 의제화 시켜서 공론화 시켜서 예, 예. 강화 청년들아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네. 끝까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족 이종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